다음 주를 위한 시장 전략과 수익을 한꺼번에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위한 필승 전략, 창원하세영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계시나 봐요, 매니저님. 네, 오늘은 발코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날씨가 좋나 봐요. 뭐, 서울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이제 지금 10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찬바람은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찬바람은 불지만 네. 시장에는 또 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훈풍이 불었죠. 네, 매니저님이 네. 어제 네이버를 네. 또 관심주로 콕 집어주시고 나서 많은 네. 분들이 네이버?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야수의 네. 심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맞습니다. 극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네. 먼저 한번 리뷰를 들어보고 갈까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을 추천했을 때, 맞아. 이 종목은 여기저기 다 좋다고 하지. 이 종목 추천할 만해.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좀 잘, 나중에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또 의구심을 갖는 종목은 항상 대박나고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네이버를 제가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네이버를 왜 지금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네이버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네이버가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보였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네이버를 얘기를 하면서 지수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공포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금 그 CPI 발표 이후 지수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 상방으로 보고 있었고 아주 대표적인 성장주인 이제 네이버를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방송에서 뭐 파생, 뭐 레버리지나 이런 종목들은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고 또 오늘 시장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오늘 장중에 한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음 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말씀해 주신 만큼 성장주에 대해서 또 짚어볼게요. 사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성장주들은 바닥에 뚫렸다. 좀 성장이 네. 없는 성장주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네. 오늘의 반등을 기점으로 이제 낙폭과대를 네. 넘어서 조금 추세적인 힘을 가져가야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심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그 세영 아나운서도 나스닥 증시 보셨습니까, 혹시? 처음에 엄청 많이 빠지다가 극적으로 네.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하루 잠 안 자고 보고 있었어요? 잠은 잤습니다, 예. 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 보면은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선물 급락하고 또 실제로 현물 시장 열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공포 매물을 엄청나게 던졌어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끝났다 이런 관점으로 어제 정말 많은 매물이 나왔는데 그 매물을 지금 거의 대부분 메이저 수급 기관 외국인 그러니까 월가에서 거의 다 담았습니다. 이 말은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털렸고 저점 매수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당분간 지수는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물량을 잡고 또 매수가 들어오려면 본인의 행동 어제 매도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을 굉장히 또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더 지수는 그 어제 매도했던 개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불확실성이었던 미국의 CPI가 좀 발표가 되고 나서 정말 저도 네. 좀 밤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잤다가 아침에 좀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불안 요소가 해소돼서 나오는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경계하자는 목소리를 앞선 코너에서도 저희가 들었는데 매니저님은 네. 좀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물론 앞으로 시장이 지수가 어떤 뭐 스몰캡 종목처럼 V자 반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저는 당분간 상승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먼저 연준 FOMC 회의가 다음 달 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그 금리 인상이 거의 뭐 0.75 자이언트 스텝이 99.3%의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또 하락할 거라는 의견도 물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이 중요한 거는 고금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더 진행될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은 올해까지만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베이비 스텝 또는 빅 스텝으로 가게 된다면 금리 인상 둔화 속에서 기대감으로 지수는 미리 선반영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낙폭과대주 안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게임주도 짚어봐야겠죠. 국정감사에서 네. 지금 이 돈 버는 게임, P2E 게임 허용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에 카카오 게임주도 올라왔죠. 단순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인지 P2E 네. 게임주들 이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우리가 작년에 P2E로 대박난 게임이 있죠. 바로 그 위메이드라는 게임입니다. 위믹스 코인을 기반으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서 주가도 저점 대비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메이드 현재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을 보였고 그때 이제 위메이드가 미르4로 대박을 냈는데 그 미르4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P2E 서비스 자체가 국내에서는 아직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치권에서 지금 P2E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P2E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이나 또 P2E 관련 산업 그리고 NFT 관련 산업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쪽 산업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P2E 관련주들은 지금 너무나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성장주와 게임주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다음 주에 갈 만한 또 종목이잖아요. 네. 어제 네이버를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가야만 하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또 네이버의 후속주로 네. 미투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네요. 자, 네, 맞습니다. 미투온 한번 P2E 관련 대표적인 게임주고요. 바로 이제 소셜 카지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둥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P2E 게임이 굉장히 빙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포켓 배틀즈가 말 그대로 P2E 쪽으로 대박이 나면서 한때 이제 동접자가 10만 명을 넘는 등 지금 미르4를 이은 또 대박 게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다면 주가 뭐 위메이드처럼 2배, 3배, 5배도 갈 수 있었지만 워낙 시장이 안 좋을 때라 이런 그 호재가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좀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미투온을 네이버에 이은 후속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할 필승 공략주 미투온입니다. 지금 낙폭 과대 성장주로도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격 전략도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그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한번 급등이 시세가 좀 크게 나왔다가 지금은 그 원래대로 지금 회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위메이드와 함께 한때 P2E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가는 완전히 회귀해서 이렇다 할 시세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이고 오늘 보면은 그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트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목표가는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종목 워낙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미트온 게임즈 모멘텀과 저점 매수라는 포인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000원에 손절가 4,000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이번 주 마지막 무료 방송이잖아요. 네. 또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네이버 밴드에 이창원 밴드 검색하시면 제 밴드를 통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정확한 시황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오늘 오후 5시 MBN골드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대응 제가 여러분들 어제 공개 방송에서 정확히 오늘 시장 대응 방법 말씀드렸고 적중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수 반등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 5시에 참여해보시고 밴드에서 이창원 검색하시면 더 깊은 인사이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